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거 한번 그려볼게.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 현관문하고 방 잘리는 거.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도면층을 단면선으로 잡고 먼저 땅을 그린다고 생각해. 자, 땅을 그립니다. 맞죠? 땅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중심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여기에 중심선을 가지고 맨 처음에 제일 먼저 여기에 걸리는 중심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그려볼게. 이쪽 부분에 라인, 이쪽 부분에 하나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 중심선이 어디 거? 지금 여기 걸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2700, 그 다음에 얼마? 2100, 그 다음에 여기는 3000. 2700, 2100, 옵셋, 2700, 2100, 3000, MA. 이거는 절단선, 맞죠? 맞죠? TR 자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선이야? 지금 마루테선이지. 마루테선은 입을 올려놓는 거야.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기초를 한번 보자고. 여기 이쪽에 외벽 기초잖아. 외벽 기초. 자, 200, 100, 그 다음 120, 420이지. 그럼 얼마? 옵셋 210, 하나, 둘, MA. 여기는 1.0B잖아. 옵셋 100, 100, 100, MA.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이까지 높이는 얼마입니까? 470이고 여기는 얼마? 아, 이거 잘못됐어요. 이레이저 무브 CO 8번. 여기는 650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470이라고 했잖아. 자, 옵셋 470, 470. 여기서부터 TR, 여기서부터 이까지, 맞죠? 그 다음에 이쪽 벽은 얼마? 650. 옵셋 650, TR,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게 벽돌이니까 이까지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TR, 여기에 다시 라인, 8번 MA. 여기는 콘크리트고. 자, 여기서 이제 기초 한번 완성할게요. 옵셋 900, 300, 50, 200, 200, 200, 100. 자, 도면층 단면선 바꾸고 REC 기초판 이레이저, 맞죠? TR 이레이저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기초 CO 카피, 옆에다 똑같이 S TR 이레이저,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계단을 만들어야 되잖아. 중심에서 2000, 300, 300, 옵셋 2000, MA, 옵셋 300, 하나, 둘. 그 다음에 이게 470이죠. TR, 디아이브이아이디이. 이거를 몇 개로? 세 개. 계단 나누는 거. 다시 지금 이 방 높이는 얼마야? 여기 방 높이고 여기는 이쪽이고, 그렇지, 650. 여기는 현관 470, 이까지 470이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나눈 거. 라인 필렛 R0, 이레이저 TR, TR
TR 이해하겠어요? 그냥 부담없이 보세요. 라인 옵셋 콘크리트 150 라인 밑으로 300 옵셋 150 필렛 이레이저 옵셋 TR 여기서 옵셋 50 잡석 다시 EX 그 다음에 여기는 CO 바로 이걸만 복사해가지고 S 이런 식으로 잡터지 끝났고 옵셋 200 이 부분 밑에 잡수다지 EX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은 힘을 안 받잖아 다시 이 부분 힘을 안 받으니까 여기에 TR 중심선으로 라인 성토자전으로 이거 성토자전 여기는 잡수다지 건물 안쪽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가고 TR 옵셋 150 50 200 콘크리트 TR 연결해주고 여기 안에는 들어가는 거 옵셋 단열재 85 옵셋 30 필렛 TR 그 다음에 옵셋 30 이거는 인면선으로 인면선으로 바꿔도 되고 TR 그 다음에 PO 포인트 여기에다 점 찍고 그냥 뭐 흰색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흰색 CO 얼마? 250 라인 CO 이거는 히든 손으로 특성 레이어 히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되니까 어레이를 한번 이렇게 어레이 이거를 직사각형 열 간격 단 10개 정도만 한번 볼게요 행은 1개 간격은 500 됐죠? 둘레 6개니까 6개만 6개. 끝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끝났고 여기서 방 높이가 천장에서 얼마? 얼마? 2400 옵셋 2400 이게 천장고 근데 여기서 이 선 제일 멀리 있는 선이 똑같을 겁니다 4800 여기도 얼마? 4800 그러니까 여기서 옵셋 4800 여기는 이래야죠 이쪽 기준 하지만 천장이 이쪽에 높잖아 1010이 그 제일 높은 데서 다시 옵셋 1010 에서 아 다시 이레이저 여기서 옵셋 1010 바닥에서 1110 여기서 다시 옵셋 2400 실질적으로 여기에 잘리는 부분은 천장의 높이가 650을 기준으로 해서 2400이지만 천 주방 쪽에 제일 높은 데에서 2400 기준을 잡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그러면 여기지. 여기 이쪽.
여기서 옵셋 700 잡아주고 REC 골뱅이 1000 콤마 400 라이 TR PO 여기 여기 잡는 거지 CO EX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잡고 지금 잘리는 게 지분 모양이 이렇게까지 가는 거니까 그대로 가는 거지 옵셋 150 그 다음에 TR 옵셋 600 EX PL 밑으로 얼마? 밑으로 얼마? 200 안쪽으로 150 위로까지 PL TR 그 다음에 미러 이렇게 들어가죠 TR 그 다음에 이게 벽이 들어가는 데는 이거하고 이거 두 개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 라인 EX TR MA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현관문이 들어가니까 2400 이 부분은 이래 지우고 자 여기서 옵셋 2400 여기죠 실질적으로 이거 지우고 이쪽에 천고 그럼 여기에 TR 여기는 라인 이까지 벽이니까 MA 필렛 필렛 콘크리트 들어가고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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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0으로 바꿔주고 여기는 벽돌 노란색으로 해서 단면선으로 해서 해치 벽돌 들어가는 거니까 사용자 정의 각도 0 간격 60 벽돌 들어가는 거 무브 맞춰주고 파란색 해치 들어가고 해치 이 부분 이쪽을 45도 20 그러면 벽돌 문양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제 잘렸으니까 우리가 했던 거 옵셋 36 4.5 45 TR 라인 흰색 바꿀게요 흰색 REC 36, 콤마 36 라인 REC 골뱅이 45, 콤마 45 이해만 하세요 여러분 CO 450, 900, 1350, 1800 만약 이게 넘어왔다 그럼 무브 이런 식으로 CO
관자 돌림대 시오 똑같이 하면 되겠지. EX 시오 450 900 1350 끝. 그 다음에 시오 이쪽도 있으니까 여기에 EX 시오 450 900 1350 그 다음에 한 개 남는 거 그냥 여기다 갖다 놓고 무브 시오 여기에 REC 골뱅이 45, 콤마 뭐 500만 할게요. X를 깨고 이래 주고 시오 이거를 두 관계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하나 둘 여기도 두 관계마다 900마다 하나 둘 셋 EX 티아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알고 있는 거 수백 개일 때 REC 골뱅이 1200 콤마 45 무브 하나만 어느 정도 잡고 C 가운데다가 살짝 놓고 CO F8밭 가운데다가 CO 하나만 여기에 갖다 놓고 이것도 똑같이 비슷하게 위치 잡고 갖다 놓고 시오 이래 주고 이 무브 살짝 내릴게요. 티아 시오 시오 티아 이레이저 시오 그 다음에 반자 돌림대 알리시 그냥 이게 골뱅이 45 콤마 45 라인 무브 단면선 라인 히든 시오 하나 무브 시오 다 됐죠. 이제 없죠. 문 여기에 그리는 거 그냥 100배이니까 여기에 REC 골뱅이 200,45 무브 일단은 여기도 갖다 놔 센터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라인 여기서 2000배 CO 이거를 위에다 하나 갖다 놓고 CO 하나 더 갖다 놓고 CO 이레이저 지우고 지우고 바를게요.
여기도 REC 창틀 골뱅이 30,50 정해진 거 없어. 무브 가운데 고정창 CO CO 라인 여기에도 선을 노란색이지만 나중에 선 다 바꿀게. 그 다음에 이 문 손절 바깥쪽 있지. 그러면 이게 REC 골뱅이 30,1200 무브 이거를 이쪽으로 TR X를 깨고 S 그 다음 손잡이는 옵셋 바다에서 900 REC 적당하게 CO 이래죠. 자 선을 바꿀게. 자 이거는 떡지니까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흰색으로 바꾸고요 MA 그 다음 인면선 해가지고 뭐 정해진 거 없어. 인면선 다 바꿀게. 그 다음에 안에 유리창은 파란색으로 다 바꿔주고 창문 다 됐고 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벽 보이잖아. 벽 이 라인 여기서부터 얼마? 2700이죠 여기 이제 2700 옵셋 얼마? 210 TR MA 인면선 그려주고 옵셋 여기 높이가 얼마? 650이야 그렇지 바다 높이가 이게 이렇게까지 옵셋 2400 TR 그 다음에 라인 TR MA 인면선 TR 그래서 이 벽면에는 뭐 해볼까? 이 안쪽에는 EX 이레이저 지우고 뭐가 보일까요? 해치 파란색으로 해치 해치 벽돌 패턴 1 각도 0 너무 크죠? 뭐 5 한번 해볼게요. 너무 크네. 0.5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REC 벽돌 안전 사이즈가 얼마죠? 벽돌 안전 사이즈 REC 골뱅이 190,65 60 무브 이걸 여기다 하나 갖다 놨죠. 아무거나 그럼 높이가 좀 다르다는 거 알죠? 패턴을 한번 바꿔볼게요. 1 비슷하지? 오케이 1레이저 들어갔지? 패치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에 베란다 여기서부터 벽에서 2700 옵셋 2700 그 다음에 2700에서 300 300 옵셋 300 높이는 똑같으니까 라인 필렛 MA 여기는 뭐예요? 난간이 있으니까 REC 골뱅이 50,900 무브 CO
시오 오레 직사각형 열간격 한 10개 정도 횡간격 1개 300 됐죠? 무브 X 깨고 무브 라이 라이 옵셋 50 50 라이 필렛 TR 이 레이저 주고 EX 이런 식으로 됐죠?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잘렸어. 계단이 잘렸잖아. 이렇게 계단이 잘린 거. 그 다음에 현관 부분 여기. 그 다음에 이쪽에 인면에 보이네요. 650 인면 선으로 라인 그냥 이 정도만 라인 그 다음에 이면 보이는 거 TR 거실 그 다음에 신발장 굳이 그릴 필요 없고 여기는 이제 신발 벗고 올라가는 거니까 방바닥 방 이쪽에는 청구 얼마? 얼마? 여기서부터 2400 물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벽면에 보이는 거 이 벽면이 다 보이잖아 지금 이거 창 여기 보이는 거 다 보이고 여기 보이는 거 그 다음 홈통은 지금 이거 하나 있지 이거 홈통 하나 보이는 거 홈통은 혹시 쉬워 이거 다 동영상에 있으니까 알리시 골뱅이 150,150 무브 끝에 갖다 놓고 근데 이 기한은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살짝 라인 옵셋 80 선홈통이니까 80 필렛 이렇게 되고 FR 뭐 20 정도 해서 약간 커브 쳐도 되고 물이 잘 흘러가게 그 다음에 REC 홈통 거리세 이쪽으로 간다 지가하고 CO 위로 900 1800 2700 됐지?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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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 홈통이 지금 어디? 이 선 안쪽에 있으니까 TR 이게 안 보이겠지 이레이저 이것도 안 보이겠지 TR 이런 식으로 뒤에 숨어 있으니까 여기 잘린 게 아니니까 인면으로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그 다음에 해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뭐 큰 문제 없겠죠 자 여기까지 현관 테라스의 인면을 보이고 현관 바닥에 단면 잘리는 걸 한번 해보았습니다.